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통 HP바라고 하는 피통을 구현해 볼 거예요. 피통 1101대, 1461대와 같이 맥스 HP에 따라 주류 간격이 변하는 플레이어의 피통바와 그런 거 없는 경험치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류의 HP바는 공투전술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직관적으로 피통이 크냐 아니냐, 촘촘하면 아 튼튼하겠다, 느슨하면 유리범이구나 알 수 있죠. 일단 기본바인 경험치바부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캔버스에 슬라이드를 추가하려고 들어왔는데 와 이거 뭐고 이거. 게임뷰 화면 크기 설정을 휴대폰의 세로 길이가 아닌 딴 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풀 에스펙트 또는 저처럼 뭐 풀 HD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화면 비율로 적혀 있을 건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휴대폰의 세로 화면 비율로 바꿔줍니다.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면 플러스 버튼을 눌리고 Fixed Resolution 1080x192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전에 만들었던 조이스틱의 위치랑 크기를 조금 조절해야 해요. 조절을 다 하고 캔버스에서 기본 슬라이더를 추가한 후에 적당한 사이즈로 키우고 불필요한 핸들은 삭제합니다. 기존 핸들 부분에 가려져서 살짝 남은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채워서 기본 바를 완성했어요. 색상을 변경시켜서 게임에서 나오는 바처럼 만들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플레이어 오브젝트 머리 위에 HP 바를 하나 생성할게요. 플레이어에도 캔버스를 추가해서 랜덤 모드는 월드 스페이스로 변경하고 플레이어 크기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슬라이더를 추가해서 플레이어 머리 위에 위치하도록 적절히 이동해주고 길이도 실제 게임과 비슷하게 아니 조금 더 크게 조절해줬어요. 피통 색깔도 파스텔 톤으로 변경해주고 이렇게 해서 플레이. 오 쉣! 플레이어가 회전을 하니까 피통도 같이 회전한 사태가 발생했죠. 로테이션 없이 따라다니도록 플레이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중고창 오브젝트와 이 캔버스를 넣어주고 플레이어 HP바라고 스크립트를 추가했어요. 스크립트에는 중고창 오브젝트의 위치를 그대로 이 캔버스의 위치로 해주고 플레이. 이제 플레이어를 잘 따라다니네요. 스크립트에서 피통을 조절할 코드를 또 추가해줬습니다. 슬라이더를 스크립트와 연결한 후에 커런트 HP를 조절해서 HP바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 오늘의 하이라이트, 줄무늬 생성하기. 근데 이거를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줄 있는 피통이라고 해야 되나? 격자 HP바. 뭐 아시는 분은 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우선 HP바에 정해진 단위만큼 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 이거 좋네요. 단위 피통이라고 하면 되겠네. 아무튼 궁쇠 전설은 HP 200 단위로 간격이 나눠져 있어요. 단위 HP로 쓸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대충 그렸습니다. 너무 대충인데도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뒀어요. 이 단위 피통의 요점은 정해진 길이의 HP바에 길이가 변하는 단위 피통을 채워넣는 거죠. 피통 1000일 때 단위 피통은 5개가 들어가게 될 거고 피통 1468일 때는 7.3개를 생성하면 되겠죠. 이 생성된 단위 피통의 개수에 따라 단위 피통의 폭을 스케일로 변경하면 될 겁니다. 스케일 구하는 건 뒤에서 하고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봅시다. 와... 캔버스 슬라이드 안에 단위 피통을 넣은 HP 라인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오브젝트에 호리젠탈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자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했어요. 이미지가 단위 피통이 될 거고 포토샵에서 그렸던 그림을 들고 옵니다. 들고 온 그림을 타입은 스프라이트, 필터 모드는 그림이 흐릿해지지 않게 포인트로 변경하고 적용. 그리고 이미지 오브젝트에 이 단위 피통 그림을 넣고 아, HP 라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T를 눌러서 사이즈를 기존에 있던 HP 바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레이아웃의 이 옵션을 클릭해서 단위 피통을 HP 바에 꽉 차게 총 5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레이아웃의 옵션을 자식의 스케일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그리고 대충 20개 정도 만들어 놓고 HP 바 크기만큼의 마스크를 추가해서 HP 바를 넘어가는 단위 피통을 가려줬어요. 이제 단위 피통의 스케일 변경으로 원했던 단위 HP 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맥스 HP가 1468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스케일은 유니피통 200분의 맥스 HP 기본 맥스 HP 1000 대 단위 피통의 스케일은 1은 단위 피통 200분의 현재 맥스 HP 1468 대 피통이 클수록 스케일은 줄어드니까 안비례하게 X분의 1을 풀면 되겠죠. 이때 X는 약 0.685.
스크립트의 코드에 요약한 식을 보면 정말 쉽죠. 여기서 나온 스케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단위 피통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겠네요. 이 식을 잠깐 보면 기본 피통 1000일 때 단위 피통 개수 나누기 늘어난 피통일 때 단위 피통 개수를 하면 당연하게도 앞에 비례식과 동일하게 스케일이 나옵니다. 이걸 포이치문으로 모든 단위 피통의 스케일을 조절하면 되겠죠. 버튼을 하나 생성해서 이 함수를 불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play, 이대로 해서 play를 시켰을 때는 x피통이 늘어나도 레이아웃 그룹이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포이치문 앞뒤로 레이아웃 그룹을 비활성화 활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누를 때마다 피통을 한 150씩 늘리도록 하고 play. 쓰만해. 생각했던 것처럼 잘 실행되네요. 궁쇄 전술도 이제 슬슬 막바지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몬스터 AI와 플레이어 스킬 정도만 하면 대강 끝날 듯 싶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몸 건강히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참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